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끝까지 해도 해도 넘어간다. 이 국회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16대 국회가 막바지입니다. 민생은 뒷전인 채 비리와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였습니다. 오늘까지 계속되는 그들의 정쟁에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16대 국회. 지난 4년의 부끄러운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30일 변화된 정치로 민의를 받들겠다는 우렁찬 맹세로 16대 국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그런데 대구 참사 사흘 뒤 열린 국회 본회의엔 총리 인준안과 대북 송금 특검법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표결 순서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 끝에 결국 총리 인준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한 날 국회의사당은 비어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대신 의장 공관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의장 출근을 원천 봉쇄했고 이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 구출 작전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이봐요. 여기 지금 논쟁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태풍 루사로 200여 명이 숨지는 속에서도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법무부 장관의 해임인 듯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정부 의사들의 폐업 투쟁을 강행할 것입니다. 언제 나 입원했으면 좋겠대. 입원하셔도 지금은 뭐 위에서 봐줄 사람이 없어요. 10시 반에 여기 와서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통계동에서 왔는데 환자가 여기 와서 지쳐서 내일 가서 또 병나요.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는 일물로 대체합니다. 16대 국회 첫 날치기 시도는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감행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던 개정 국회법은 결국 국정 파트너인 자민련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정은 허장했잖아. 합의하자 그랬잖아. 운철차에 대해서. 절차는 그 다음 문제야. 5일이 지났으면 상정에서 심의하도록 했잖아. 하늘나라 그랬잖아. 이래. 뭔? 직후에 열린 민주 자민련 합동 의총 현장에선 환호가 터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도움으로 잘 통과된 것을 아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신성한 국회에서 날치기를 위해 야당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튿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종호 부의장 자택에 진을 치고 부의장의 등원을 저지시켰습니다. 결국 개정 국회법의 처리는 무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3인은 민주당을 떠나 자민련에 입당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국회법 처리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3명의 의원을 자민련에 임대합니다. 이로써 자민련은 교섭단체 여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의원 임대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가 의회 제도와 선거라는 것을 만든 이후에 처음으로 시도한 아주 창조적인 발상인데 이것은 사실은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 그다음에 선거에서 주권자의 선택을 송두리째 무시한 그 요새 그 정치인들 주소로 말로 하면 의회 정치에 대한 폭거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게 물건도 아닌데.
나왔지. 카메라 나왔지. 방금 찍고 뗐는데 다음에 칼 들고 나가려고 그래. 진짜 칼 들고 나가 찍어 죽여버려야지. 각 당 정치인들이 부안을 찾은 것은 핵폐기장 발표 넉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재할 수 있으면 중재하고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왜 촛불 시위 할 때 그렇게 왜 하나도 평화 시위 할 때는 그렇게 한 번도 오셔서 진실을 알라고를 안 하시고 왜 피만 터지면 이렇게 아 이 새끼 사진 찍었어 빨리 나와봐. 그러나 의원들이 조정하고 중재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앞장서는 겁니까? 빨리 빨리 예,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빨리 끝내야지. 그러나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 각기 자기 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여야 간 대치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지원 개정 법률을 상정합니다. 네, 넘어서! 여야는 월드컵 기간 중 말로만 정쟁을 중단한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급한 일은 국회의장을 선출하여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당시 16대 국회는 식물 국회라 불렸습니다. 전반기 의장이 퇴임하던 날까지도 여야의 힘겨루기로 차기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동두천에 와. 꿈을 짓밟아버린 살인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자 환영합시다. 자 우리 철새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정치가 부끄럽습니다. 철새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온 국민의 여망인 이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우리 당을 찾아오는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YS에서 DJ를 거쳐 JP의 당까지 두루 섭렵하게 된 이도 있었습니다. 한 386 정치인의 행보도 국민들에게 의아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일의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힐링크 노무현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왜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근로자가 왜. 왜. 근로자만 죽었어야 되는데. 회사 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다 분신자살한 늙은 노동자 배다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역시 나에게 돌아온 돈은 없다. 그때 그 선생님 목격하실 때는 어디 좀 계셨습니까? 잇따라 터져 나온 청년들의 자살 사건.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좀 빠른 걸음이죠. 네. 빠른 걸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50만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추락사시킨 후 본인도 목숨을 끊었던 인천 주부 세 자녀 동반 자살 사건. 내가 이렇게 오면 한 7살짜리가 네. 엄마나 안 죽을래 살려달라고 했단 말이야. 충격적인 동반 자살의 동기는 신용카드 빚이었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파탄 지경에 이르는 동안에 정치인들의 행보는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작년 대선 직전에 SK 측이 한나라당 최도능 의원에게 100억 원을 민주당 이상수 의원에게 20억 원을 각각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여야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 차떼기, 책떼기라는 신조어는 16대 국회의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대선을 위해 정당으로 흘러간 이 돈은 결국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이 그 대선 과정 속에서 기업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인해서 그 실질적으로 많은 치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돈이라면 우리 사회의 실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고용 확대 문제라든지에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귀중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 불법 대선 자금을 둘러싼 공방과 폭로도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최 의원. 섭섭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당에서 대처를 해주시지 않으면 저 자신 어떠한 행동을 할지 저 자신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난 12월 30일 최도능 의원을 비롯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단 한 줄이라도 거짓일 경우에는 모든 제 인격을 담보하고 인생 전부를 담보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검찰이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상을 감사드리는 말씀에도 차떼기, 책떼기로 이미 국회의 신뢰는 추락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남대문 시장에서 사갖고 왔습니다. 같이 잡으러 가는 것, 가는 것 도와주시고 만약 같이 못 잡겠다고 하신다면 우리한테 길이라도 열어주시죠. 저 안에 최도농이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러나 16대 국회는 또 한 번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성난 국민의 뜻보다 동료 의원을 챙기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체포 동의하는 부결도승을 선포합니다. 제가 의정 모니터를 한 게 14대, 15대, 16대 국회입니다만 어떤 의정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16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해서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자들끼리도요. 그러니까 16대 국회가 아마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거다. 현재 서울구치소엔 16대 국회의원 12명이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16대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떳떳이 다시 돌아올 것을. 대선 자금, 선거법, 개인 비리 등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의원의 수는 80여 명으로 헌정사상 최고였습니다. 이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범법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고 있는 이런 형상들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16대 국회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데요. 일당이 뭐 제일 큰 당이 다수당이 이제 한나라당, 그 다음에 민주당,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이제 자민연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민연보다 구치소당이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구치소에 국회의원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자민연보다 많아가지고 곧 그 의원 수가 20석이 넘어가지고 완전하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 그런 비아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린 지난주 서울구치소엔 고급 승용차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속 의원 측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접견실 말고 그 구치소 본부 있잖아요. 그쪽으로 차를 직접 대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뭐 예외 조항이 있다고 뭐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웃긴 일이죠. 보안과 사무실에 직접 들어갔고 그 수감자가 보안과 사무실 와갖고 그러면서 그 제가 보안과 관계자한테 대충 들은 거는 뭐 당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즘 정치 어떻게 돌아가고 또 구치소에 뭐 서로 이 들어온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구치소 내부 사람들끼리 또 이 정보 공유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심이 좀 마음이 된 사람은 나는 끝까지 출마하겠다. 나는 형무소 들어가도 출마하겠다.
옥중 출마라도 하겠다. 돈 먹고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옥중 출마를 합니까? 방탄국회를 일삼던 16대 국회는 반성은커녕 구치소에 수감된 의원을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회장이 가는 길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법정에서 한화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던 서 의원. 그런데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속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호연 의원. 지난 2월 9일 서청원 의원 석방 결의안이 비밀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220표 중 가 158표, 부 60표, 기권 2표. 국회의원 서청원 석방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그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둔감했던 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때 그렇게 얻어맞고도 또 저럴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하구나. 저를 석방에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된 국회의원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이 됐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다. 이런 경우에야 모두가 석방 결의를 하고 모두가 참 나서서 보호도 하고 이래야 되지만은 부정부패하고 비리 돈을 먹은 사람을 왜 자꾸 국회에서 감싸고 보호를 하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네, 이 4년 전에 90도로 허리를 굽혀가면서 찌그만 주면은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당선 후에 변한 모습들입니다. 김진만 PD, 지금 이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이런 불만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들의 분노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석방 결의안까지는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정가 안팎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해야 할 일들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이 했던 그런 16대 국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완 PD, 지금 네. 16대 국회, 이 자랑스럽지 못한 초유의 기록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에 힘입어 초선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던 것이 16대 국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에 부끄러운 기록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2000년 개원 직후부터 응은 구성 문제로 공전과 파행을 거듭했던 16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그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폐회 직전 민주당 측이 정개특위 합의안과는 다른 안을 기습 제출하자 열린 우리 당 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밤 12시를 넘기면 임시국회는 자동 폐회됩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을 찬성해달라는 한나라당 총무의 쪽지까지 발견되면서 결국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끝을 맺습니다. 회기 끝났어요. 해남 문제나 꼭 재정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하고 다루지도 않고 또 그게 올라갔더라 해도 제가 상임위에 참석했습니다만은 자기 발언만 하고 다른 의원들 발언할 때는 다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16대 국회는 실업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대책도 또는 어떤 법 개정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6대 국회는 헌정사상 불미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비난이 일자 법안을 재처리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리투표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대리투표 하시뇨? 아무 뜻없이 그냥. 뜻없이 하신가요? 2000년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기국회 폐회까지 새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조선일보에 김용갑이 박살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용갑이 박살내라는 그 메모의 주인공은 바로 예결리 장재식 위원장입니다. 여야는 첫 해부터 정치 공방의 연속이었습니다.
예결위원장 사태를 둘러싼 공방으로 결국 예산 심의는 해를 넘겨야 했습니다. 좀 과격한 용어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신문에 공표되고 보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보, 왜 반말을 해요? 당신 몇 살이요 지금? 왜 반말을 해요? 왜 반말을 해요?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전 선거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 12월까지 선거구를 재조정케 했습니다. 16대 국회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선거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구라는 것도 없고 따라서 지구당이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죠.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법적 공백과 어떤 불법의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는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정치권이 구제불능이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남은 길은 국민 무서운 줄을 국민들이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도대체 이 정치권은 스스로를 자정하는 능력도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할 어떤 자세도 없다.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를 결정하는데도 수개월간 파행을 거듭해왔습니다. 정수 299명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신 분 일어서 주십시오. 3월 2일 밤 마지막 정개특위에서도 소동은 있었지만 임시회 폐회 1시간여를 앞두고 여야는 선거법 등 정치개혁 법안을 일괄 타결했었습니다. 전정배 의원님, 지금 당장 민주당 하에 들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합의 정신 무시하면 합의한 바 없어요. 간사간에 합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간사간에 합의한 바는 중지지. 확실하게 내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299명 오케이 했는데 한 명이 여기서 반대하고 찬성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우리 간사간에 합의에서는 처장을 근거용으로 바꾼다는 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대 국회는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신인들이죠. 정치 신인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들 출마를 하거든요.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됨으로 해서 정치 신인들은 현재로서는 명함도 못 돌립니다. 또 상대 정당을 적절하게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 싸움의 터로 아마 국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정치적인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라든지 정치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갖도록 만들어졌던 난장판 국회의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전용택 의원은 때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입니다. 그 동료, 동료 의원에 대해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신경하십시오. 동료 의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더구나 우리 여기가 정치바닥이야. 말씀 삼가해.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장 큰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이 지난 45년 이 정권이 너희들 정부장한테 그 너희들이 뭐해? 너희 알았어 이마.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부 감시가 목적인 국정감사에서 현안과 무관한 여야 간 정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세금 사건은 그럼 뭡니까? 세금 국민의 세금 도둑질에다가 한나라당이 저 선거 자금으로 다 써먹고 대통령은 정치 자금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해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시다. 그러면. 16대 국회가 개원 직후부터 여야가 정쟁에 몰두한 이유는 역시 대선 때문입니다. 갈등의 원인이라는 걸 쓰는 것은 국회에서 말이죠. 이게 대선의 하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도 총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2002년도 12월 달이 이제 그 대통령 선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각 정당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정당이 집권하기 위한 장으로서 국회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은 무조건 야당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야당은 또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국회는 싸움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국회의 신성한 의사당이
청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대북 뒷거래로 들어간 돈들이 어디 쓰였는지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이번 노 대통령 일본 방문은 한국 외교사에서 외교사의 치욕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등신 외교의 표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굴욕 외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장의 거듭된 당부도 소용없었습니다. 원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정치 집단이라고 하기엔 국회 국감장에서 오가는 의원들의 말들은 민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2002년 대선이 끝난 뒤에도 국감장 등은 여전히 정쟁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떤 외압에 의해서 조사를 회피했던지 아니면 지금 제가 보기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출국금지 안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 하는지 마는지는 수사팀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를 한 적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확인해보세요 지금. 전에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회에선 고성이 더 많이 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쟁감사가 되는, 그러니까 서로의 그 나쁜 점만을 들춰내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생산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파양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이 16대 총선에서 특히 심했었던 원인, 심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어떤 건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다른 방에서 이제 가져다가 미리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저희 방에서 항의한 적이 좀 있습니다. 이쪽에서 다 준비하는 거 같아요. 예. 정말 제 질이 안 된다 이런 건도 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좀 예를 든다면 뭐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난 어떤 의원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대목에서 뭐 이렇게 글씨도 아주 크게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도명에서는 뭐 하여튼 책상을 한번 치십시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주고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국정감사가 다가오면 보좌관에게 한 건을 주문하는 국회의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폭로를 기다리는 언론도 의원들을 자극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을 가지고 폭로라고 하고 나왔거나 이러면 그 밑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모시던 그 보좌관들은 허탈하죠. 그러면 이제 뭐 보좌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 보좌관들을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왜 그랬냐? 너가 시킨 거 아니지? 너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안 그랬어. 나도 몰라.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그런 일부 의원들의 유일한 관심은 민생도 민의도 아닌 다음 총선의 재선 여부입니다. 한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국정감사를 잘해서 언론에 좀 보도가 잘 되면 그걸 의정 보고서에 넣든지 그걸 가지고 지역구에서 하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지금 지역 가서 조직한 거 발로 뛰는 것보다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그 의원 말씀이 언론에 한 건 하는 게 거저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면 수개월을 조사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또 히트 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지역에 내려가서 조직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금배지 하나를 다는 순간 다양한 특권을 누립니다. 인천공항 부실 여부를 조사하러 간 의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의원들의 귀빈실 사용 여부였다고 합니다.
개비실이 7개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비실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발표한 바 없습니다. 근데 신문에는 그렇게 국회의원만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안 시킨다 이렇게 분명히 났는데 이게 누가 발표를 공항에서는 안 했습니까? 네, 저희는 전혀 한 바 없고 저희는 개비실 운영을 현재 김포공항과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일단 달라지는 게 공항에서 이제 국회 기빈실에 앉아 있다가 차 별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그냥 차 한잔 얻어먹는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비행기 뜨는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면 정상적인 수속으로 안 밟고 쭉 들어가는 게 이제 공항에서의 하나의 특권이라면 특권입니다. 근데 많은 의원들이 낙선하고 나서 그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아주 상징적인 변화를 느낀다는 거죠. 공항에 갔을 때. 폭로와 비방을 서슴지 않는 것도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정인이 자신의 통일전선 전략을 남한 내에서 구현하는데 집권 여당이 앞장서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니 사회 일각에서 민주당이 조선노동당 이중대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회창 대표 여기 안 계십니다만은 전해주시오. 이런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치하면 안 돼요. 두고두고 보고 보다 내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치하자는 거예요. 어느 정당이나 골수 지지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 골수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마음 놓고 하는 어떤 고성을 지르는 정치인들만이 늘 각광받고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국면에 꼭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고 그분들이 선거에서도 유리하고 뭐 이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태가 악순환으로 돼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물려가는 겁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이라면 알선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거 업주들이 너무 이러면 피해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저조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의결 정족수가 모자란 탓에 중요 법률 처리가 차일 피일 미뤄지기 일수라고 합니다. 겨우 성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15분이 뭐 그 상임위원회 의원 15분이 앉아 이제 오셨다 성원한다 그러고 이제 위원장이 이제 망치를 내리치면 그 다음에 조금 논의하다 보면 아 제가 지금 뭐 정당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지역구에 일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둘씩 빠져나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논의는 뭐 한 5~6분 앉아 계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예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어 이거 의결수가 또 안 되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또 미루게 되는 거죠. 내가 이름을 댈 수 없지만은 각 당의 뭐 총재란 사람, 뭐 대표란 사람들이 어린 국회 본회의 잘 안 나온다고요. 또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잘 안 나와야 거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걸 없애야 돼요. 이만섭 의원이 의장 재직 시 기록해둔 의원들의 출석표입니다. 이거는 말이야 218회 국회 임시회인데 출석표에 따르면 심지어 273명의 국회의원 중 18명만이 본회의에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1900여 건. 이 가운데 500여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가 폭주하는 시기가 대체로 임기 말인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쨌건 16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임기 말기 다 오잖아요. 이게 이제 제한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법안 딱 제출하면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적당히 통과시켜 줄 거다.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내는 법안도 있죠. 그다음에 의원들은 자기 끈소 올리려고 어떤 법안 막 쏟아내죠. 그럼 약간씩만 수정해 막 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안 발의가 많다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발의 말해놓고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선심성이라든지 로비받아 했다든지 건수 채우기 위해 가지고 망국장. 심지어 어떤 의원은 자기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물론 제목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옷이
계시더니 아니, 천상 도장 좀 찍어주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법안인데, 그러니까 법 이름을 모르는 게 자기가 발의한 법을.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좋은 법이야. 의원님은 그냥 안 찍어주니까 절대서 아니 그럼 법 제목이 뭔데요? 법명이 가만히 계시더니 좋은 법이라니까 그랬어요. 아니 그럼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알아야 찍어드리죠. 아 내용도 좋은 법이야 그러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의원님이 농담삼아 당연 좋은 법이라잖아 찍어줘. 제가 사실 국민들을 보기보다는 사실상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은 신속하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제 국민들의 이해관계 관련된 민생법안을 국회 막바지에 가서 선거를 앞두고서 국민 눈치를 보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처리를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유난히 높은 날엔 특별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강요의 해임 동의안 등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땐 국회로 달려오는 의원들.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땐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많은 민생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한 가운데 그나마 지난 3월 2일 개인채무자 회생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만든 것 자체에 의욕이 없어가지고 미루다 총선을 앞두니까 지금 신용불량자가 약 400만 명, 잠재적 신용불량자까지 하면 한 800만 명이 넘거든요. 그 사람들 표를 의식해가지고 지금 급조된 법안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 법안도 늦은 것도 문제지만 법안의 내용도 상당히 그 불완전한 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국민은 16대 국회를 선택했지만 지난 4년간 국회는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네, 이 보시고 착잡한 마음에 고개를 가로젓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만든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친일파는 살아있다 제2부 끝에서 친일 청산을 꼭 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국회의원 뽑는 일부터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을 섬길 줄 아는 국회의원 뽑는 일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